화장만으로 훈녀로 재탄생한다. 훈녀, 훈녀 되다. 진보한 화장은 박수를 받지만 진보한 화장은 욕을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훈녀, 훈녀 되다의 진행을 맡은 하나로 송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신 유나라입니다. 오늘 꼬신 야를이 어디 갔어요? 아, 휴가 보냈어요? 왜 네가 뭔데? 어? 너 되게 뭐 대듯이 말한다. 어? 휴가 가버려. 너야말로. 근데 오늘 뽀신이 없으면 뽀샵은 누가 해? 훈녀분이 다 직접 알아서 하실 거야. 아 진짜? 오늘 훈녀, 오늘 훈녀 누군데? 오늘 훈녀는 포토샵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뻐질 수 있는 사람이야. 포토샵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얼짱이. 얼짱이 한두 명이야? 포토샵만 하면 되는 게 얼짱인데? 별명이 있어. 리얼돌. 리얼돌? 나 그 사람 알아! 그거잖아. 홍익이 사진에도 나왔잖아. 그래, 요번에 막 뭐 충격, 경황 뭐 이런 걸로 막 완전 막 투두룩하게 올라와가지고 상처 많이 받으신 분인데. 우리랑 같은 종. 우리랑 하지 마, 너야! 야! 너 상담하신 그분들 없어진 거잖아. 야, 너도 방송 처음 나왔을 때 충격, 경황 엄청 심했거든, 가 근데 솔직히 네가 더 심하니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틀어지. 좋겠다. 근데 우리 프로 나올 정도면 생으로 좀 예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좀 앞을 덮으려고? 그럼 일단 훈녀분 만나보자. 뭐라 그래야 되지? 희경 언니 닮았어. 쑥스러워. 희경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리얼돌녀 이희경이에요. 아, 리얼돌녀. 안경 찐따 누구입니다. 리얼돈 이희경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완전 생얼에다가 옷도 흔녀처럼 입고 나오신 거예요? 자다 일어나서 방에 있어요. 아 진짜요? 방송 나가고 좀 기사가 많이 떴잖아요. 신경, 경화, 심정이 어땠어요? 좋진 않죠. 아, 좋지 않았구나. 난 진짜 죽고 싶었는데 그냥 좋지만 않으셨구나. 사생옥이 나오신 것 때문에 괜히 더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그거 나가고는 저번에 나갔던 방송이 안 이쁘게 나온 거라고 좋아해 주신 분들도 많아서. 그러면은 얼짱TV에서 더 잘 나온 거예요, 얼굴이? 그 저번에 찍었던 방송보다 이쁘게 나와서. 우리 거기 나갔으면 대박이었겠다, 진짜. 나 지금 뭐 상관없겠어. 넌 쭉정이 막 나는 거대하네. 상황이 막 이러고 나왔어. 어떨지 너무 궁금하다. 빨리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어디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기 아니야, 어디가? 밑에. 근데 언니 진짜 몸매가 엄청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언니 앉아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신기하다. 막 사진이랑 TV에서만 보다가 실제 보니까. 난 이렇게 봐도 신기해. 왜? 봐봐, 눈 있으면. 나랑 비슷해, 나름. 근데 생얼 방송에서 공개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신 성형 포샵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고 하니까 좀 오해도 풀고 싶고. 풀하시다. 우리가 저랬어야 되는데. 우리는 해명을 할 게 없어. 왜? 그냥 다 맞잖아. 너 전신 포샵 맞고 나도 얼굴 다 포샵 맞고. 포토샵 했을 때랑 생얼이랑 가장 틀린 데가 어디예요? 눈썹 모양이랑요. 눈썹을 포토샵을 해요? 평소에 진하게 그리는데 이렇게. 애기같이 불쌍하게 만들어.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눈썹을? 화장도 그렇게 비스듬해요. 우리랑 화장법도 완전 틀리고 야엘이랑 포토샵 하는 것도 완전 틀리잖아. 그럼 진짜 리얼 돌려가 되는 그 과정을 다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화장부터 포토샵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아 진짜? 나 이제 궁극적으로 스타일 지적을 할 건데 건방지게 이게 뭐야? 깜짝 놀랐잖아 지금. 근데 언니 리얼 돌려라는 별명이 어쩌다가 붙게 된 거예요? 동생이 사진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사진이 워낙 부패하니까 일란성 쌍둥이죠? 지금은 일란성. 다른 병원에서 따로 수술을 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사진만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돼? 약간 수박씨같이 젊고. 저는 무조건 눈썹을 짱구로 만들어버리고 애 얼굴을 만들었다 그러나? 동생은 되게 세련미
누나처럼 이렇게. 아, 언니가 나이가 더 많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전문분이. 그래도 쌍둥이인데 뭐.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렌즈는 평소에 어떤 거 끼세요? 밖에 나갈 때나 촬영할 때 이럴 때만 좀 완전 큰. 빅 렌즈 우리가 평상시에 끼는 거를 꾸미실 때만 끼는구나. 우리는 막 그냥 맨날 끼는데, 그치? 맞아. 오, 눈이! 다음, 소프너. 뭐요? 소프너. 스킨. 소프너. 스킨이요. 아, 스킨! 스킨. 네, 스킨. 아, 알잖아. 뭐, 알았어요. 몰라요. 화장솜으로 이거를 발라요? 스킨 원래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쓰는 스킨은 지금 이제 피부결 정리해주는 거랑 이제 먼지 같은 거 제거하고 이제 로션 잘 먹으라고 깨끗이 닦아주는 거예요. 이제 로션 바를 건데요. 꼼꼼하다. 우린 그냥 대충 세수하듯이 하는 거. 영양크림인데요. 얼굴이 워낙 건조해서 화장이 잘 안 보여. 이분도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아, 그래? 한진호 씨 같이. 왜 비교가 그렇게 좋지 않지? 비교 되게 대용량 같거든요. <같았잖아요. 웃음> 오, 좋아. 어, 뭔가 전문가가 하는 것 같지 않아? 스펀지가 다 먹는 것 같은데요? 어, 틀려. 어떻게. 하실 나갈 건데요. 아, 거기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다크서클 하시면서. 가루 파우더로 유분기만 살짝 잡고요. 이쪽으로 두꺼운 거. 가위보단 두꺼운 거. 이제 하이라이터 할 건데요. 골드 펄? 흰색은 너무 안 티가 보여서. 난 엄청 싸. 어떻게? 하이라이트는 이마랑 광대랑 앞턱하고 코 오방으로 좀 얼굴 작아 보이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아. 눈 밑이 안 채워요. 다크서클도 심하고. 그래서 손으로 다시. 아. 눈썹은 갈색으로 색만 채워놓고요. 이렇게 들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이렇게 빈 공간 자리. 여기가 지금 힘이었잖아요. 살 위에다 그린 거. 이제 섀도우 할 건데요. 갈색 섀도우. 다른 색깔 거의 안 쓰고 그라데이션 듯이 앞에는 안 하고 뒤쪽에만 처지게 이렇게. 아라형 거 봤는데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하얀 거 다 치워버려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라이너인데 저도 눈끝을 되게 많이 내려요. 볼터치 할 건데요. 다들 이러고 못 먹었다. 그냥 립스틱만 써요. 두 개 정도 섞어서 바르는 게 더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어, 해변가 물론 짱 잘 나가는 언니 같아요. 그럼 이제 화장은 다 끝난 거죠? 네, 화장은 이렇게가 다 끝이에요. 언니 이제 머리를 묶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좀 예쁘게 묶을 수 있어요? 이제 C컬로 살짝 말아주고 단정하게 묶은 다음에 다 묶으면 갸름한 얼굴이 아니라 동그래 보이니까 이쪽만 살짝 내려서 메이브 줄 거예요. 근데 C컬이 뭔 줄 아니? 알지? C자는 C. 고대에 한 의미가 없었어. 아니야, 이거 머리 단정해 보이라고 뒤에. 저런 여신머리 하고 싶다. 저 머리 한 가닥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계셔. 근데 화장하는 걸 위해서 머리도 엄청 대충대충 하는 거야. 머리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 아, 얼굴이 되니까 머리를 머리머리를 해도. 여성스러운 거 좋아해서 원피스 입을 거예요. 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뭘로 시켰어? 빼닫게. 너 우리 제작비가 너 밥값으로 반이 나가는 거 알아? 아까워? 어, 너가 먹는 거 아까워, 진짜. 아, 여기 봐봐. 94인가 매일 100만 원을 쏜대. UCC에 그거 올리고 총상금
이영호는 너 PD잖아. 그게 만들어야 될 거야, 네가. 어, 맨날 치킨 사줘. 어, 족발 시켜 먹어. 너는 이거, 너 이거 타서 먹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어. 저기가 없었거든. 네, 드디어 희경 언니가 화장에 이어서 머리랑 의상까지 다 변신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리얼 돌려가 됐을까? 그 사진 속의 리얼 돌려? 내 생각엔 됐을 것 같아. 나 아까는 좀 아니야. 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맞지? 응. 아무튼 그러면은 빨리 불러볼까? 희경 언니, 나와주세요. 진짜 딴 사람이다. 나 사진이랑 진짜 별 차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센 걸로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 기분이 틀리지 않아요? 이제 나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 화장을 하니까 그 완전 리얼 돌려 사진이랑 또 엄청 가까워졌거든요? 지금 포토샵 하기 직전인데 그 리얼 돌려 되기까지 지금 몇 퍼센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아직 70%? 아 진짜? 아, 포토샵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오늘 언니가 직접 하잖아요. 평소 그 야외 포토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빨리 언니 스스로 사진을 찍고 언니 다 스스로 언니 다 스스로 포토샵까지 하는 걸로 해요. 이거 처음 공개하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많은 비법을 이렇게 픽셀 요정화 들어가요. 불 없이 앞니 크기를 너무 크게 주면 확확 밀려서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좀 작게 잡고 눈썹은 산을 없애버리고 아예 모양을 바꿔요. 응, 눈썹 모양을 좀 바꿔요. 그렇게 그렸는데도 내가 원하는 눈썹 모양은 이거야. 눈이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면 작아도 이뻐 보인단 말이야. 찾아보이게. 눈이 좀 몰려 보이는 게 있더라고. 눈을 좀 밀어요, 옆으로. 저는 이거 처음 하는 건데 양압을 시켜요, 얼굴을. 양압 수술은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눈썹 진한 거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제가. 컨틀로 눈썹부터 일단 진하게. 입술은 브러쉬 툴로 빨갛게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앵두 입술인데 이렇게. 복제 도장으로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화장으로 망가려지는 것들 다 없애요, 저는. 어려 보이려고. 아라양이 화장할 때 그렸던 것처럼 저는 포토샵으로 여기 넣은 거예요. 애교를. 브러쉬 앞니 크게 해주고요. 얼굴 크기를 축소할 거예요. 대박. 그럼 눈, 코, 입이 다시 멀리잖아요. 그럼 다시 잡아주는 거. 지금 포토샵을 다 했는데 그럼 이제 사진을 공개해 볼게요. 언니가 하면 민망하니까 제가 대신 할게요. 하나, 둘, 셋. 짜잔. 해가지고 진짜 뚱뚱한다 이런 거 생각했는데 나 지금 비디오 보고 깜짝 놀랐어. 이미지를 순하게 바꿔주는 거랑 피부톤만 달라져도 사람이 확 달라 보여요. 화장할 때부터 되게 눈썹에 집착을 많이 했잖아요. 눈썹이랑 눈 모양? 좀 순해 보이는 이미지 좋더라고. 막 애기 같고 막 감싸주고 싶고. 목소리 봐요. 어디 가서 그런 대우를 받아봤겠어 내가. 전신 포샵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얼굴 크기를 줄이니까 몸이 말랐는데 얼굴에 비해서 몸이 좀 통통하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빼짝 놀라서 머리만 동동 떠있는 것보다는 전이하고 말한 거 같은데? 여기 딱 있네. 표본이 여기 있었어. 송이형도 이제 얼굴 크기를 좀 나 진짜 오늘부터 줄일까? 직접 나와서 언니가 3단 변신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소감이 어때요? 너무 많이들 궁금해하고 뭐 방송을 여기저기 나가도 확실히 와닿질 않았나 봐. 이걸 통해서 나도 저렇게 뷔페부터 적나라하게 본 건 처음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궁금했으니까. 내 마음이 예뻐. 우리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 내 생각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왜 탁 공개한 거였는데 그냥 이처럼 인생이 그냥 뭐 앞을 다는 분들도 어쨌든 관심이 하나고 솔직하고 밝고 이렇게 당당한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까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의 모든 흥녀가 흥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됩니다. 안녕!